순종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잘 섬기며 특히 친구나 형제 간에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컵스컵 귤 둘. 대호는 남의 힘을 빌지 않습니다. 대호는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호는 벌써 내가 할 일과 책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일을 마친 다음에도 남의 일을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컵스컵 귤 셋. 대호는 날마다 착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은 모두 착한 일입니다. 부모님이나 대장님이 시키지 않더라도 날마다 착한 일을 찾아서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규율을 잘 지킬 것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바로. 다음은 신입 대원 호명 및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대원은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성원. 네. 박찬민. 네. 김준형. 네. 이상율. 네. 김호빈. 네. 최진영. 네. 이상우. 네. 조지성. 네. 정승민. 네. 정소율. 네. 진혜린. 네. 김도연. 네. 이제 신입대원들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내빈과 학부모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원 생활을 하면서 지켜나갈 기회를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약속을 잘 지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믿고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이름으로 대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스카우트 선서! 스카우트 선서!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에 종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느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게 됐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입대 선포가 있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한 선서를 앞으로 잘 지킬 것을 믿고 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제1195대 컵스카우트 대원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표시로 여러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육성단체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신입대원들이 잡고 있는 리본을 잘라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